다 찍었으면 연락처를 검색해. 그녀의 이름은 단호박이라고 저장돼 있을 거야. 네가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으로 보내. 형. 아, 보내라면 보내. 알았어, 그럼 한 장만 더 찍자. 한 번만 더? 응. 어버이날 선물로 이만한 게 없다니까. 뭐야? 자, 다 찍었으면 이제 문자를 보내. 이현도, 네가 날 거절하든 말든 나는 잘 살고 있다.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는 모태 솔로 남자친구도 없이 평생 외롭게 살길 바란다. 단호박 이름이 이현두야? 진짜 그렇게 보내? 아니야. 어떡하라고.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. 도저히 못 있겠다. 너의 호빵 같은 얼굴이 자꾸 아른거리고 온 세상이 다 네 얼굴로 보여. 라고. 알았어, 그렇게 보내줄게. 나는 잘 지냅니다. 여러모로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제가 실례를 했다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. 김상민.